그런데 웬걸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그 크기며 두께며 손질부터 쉽지가 않은데요. 아 이게 호박도 다 버리고 손도 다치게 큰일 나요. 호박에도 비밀의 문이 있는 거 아세요? 네? 비밀의 문이요? 바로 이 밑면이 비밀의 문이라는 사실. 비교적 얇은 밑면에 칼집을 내야 좀 더 쉽게 자를 수 있다는데요. 보이시죠? 무려 두 배나 차이 나는 윗면과 밑면의 두께 차이. 반으로 쪼갠 호박 속은 납작한 뚜껑으로 박박 긁어줍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호박 어떻게 자르나 싶으시죠? 자르는 것은 이 골따라 자르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 골따라 자르면 이 바나나 모양처럼 나와요. 오잉? 그런데 생호박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똑주부님. 껍질도 안 까고 뭐하나 하던 그때. 이게 호박인지 과일인지 그저 칼 한번 댔을 뿐인데 쓱쓱 깎이는 호박 껍질. 미끄러운 호박 껍질은 여차하면 손베기가 십상. 하지만 똑주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죠. 에이, 그런데 현영씨 요즘 많이 피곤했나 봐요. 기력 찾는 데는 이 달달한 호박즙 최고예요. 아우, 역시 먹을 복이 있다니까요. 와, 정말 달달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어머니? 언제 만들어 드셨어요? 이거는 가스불도 필요 없이 초간단으로 하는 게 있어요. 똑주부의 호박즙 만들기. 냉동실에서 꽁꽁 얼렸던 생호박을 실온에서 자연해동시켜주시고요. 그대로 면보자기로 직행! 있는 힘껏 짜주세요. 냉동실에 있는 호박을 해동해서 이렇게 짜주면 즙이 많이 나와요.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에 그만인 호박즙. 우리의 똑주부님은 천연 조격제로도 활용하더라고요. 호박물로 이렇게 조격을 하면 붓기도 많이 빠져서 자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현영 씨가 온 정성을 담아 달콤하고 부드러운 호박죽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아유, 시대가 응? 어느 때인데 이렇게 죽을 힘들겠어요. 제가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호박을 얇게 썰어 어디로 가나 했더니 전기밥솥으로 갑니다. 물은 호박이 잠길 정도만 넣어주고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그대로 끝! 다른 건 넣을 필요도 없이 다 익은 호박만 그대로 으깨주세요. 호박 특유의 달짝지근한 향과 걸쭉함이 살아있는 영양만점 호박죽 완성입니다. KBS